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닥파닥 철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요, 뿔소라를 준비했습니다. 뿔소라를 1kg 깠을 때 이게 얼마나 순살이 나오는지 그렇게 테스트를 첫 번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뿔소라를 많이 먹고 싶어 해요. 제주도 오면 꼭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뿔소라 회거든요. 근데 이제 뿔소라 회도 택배로 보냈을 때 먹게끔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의 택배는 뿔소라 이렇게 원물로 보내면 받으신 다음에 직접 깨든 어떻게 부셔가지고 회를 드시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질을 못하기 때문에 익혀먹고 삶아먹고 쪄먹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 저희가 고등어회를 보낼 때 입체 진공 포장을 해서 보내요. 굉장히 신선도를 살아있게 하거든요. 똑같이 뿔소라의 순살만 입체 진공 포장을 해서 두 가지 실험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냉장 상태로 저희가 바로 택배 보내는 걸 가정해서 냉장 상태로 보관을 할 거고, 이거를 다음날 택배를 받았을 때 먹는 느낌으로 다음날 바로 먹어볼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횟집이나 해산물 포차 같은 걸 하는데 뿔소라 회를 팔고 싶은 니즈가 있거든요. 이럴 때 뿔소라를 저희가 순살로만 냉동을 해놨다가, 물론 스킨 진공, 입체 진공 포장으로 냉동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해동해서 썰어 먹었을 때 과연 먹을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0점 조절 하겠습니다. 0점 조절 했고 뒤로 살짝. 자, 이렇게 딱 1kg 들어갔고요. 대략 3, 6, 7마리 들어갔습니다. 7마리 1kg. 이걸 한번 이제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찍어, 계속. 가까이서 좀 찍어도 되고. 자, 뿔소라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장이 있고요. 내장은 당연히 못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이빨 나오죠? 보여? 가까이서 찍어. 이빨이 있습니다. 이빨 제거해 주시고, 흔들려도 돼,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붙은 내장도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가장 키포인트는 여기 치맛살이에요. 이렇게 치맛처럼 둘러오고 있는데 이 치맛살이 뿔소라의 쓴맛을 납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같이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빨, 내장, 치맛살까지 제거가 됐어요. 나머지도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봐라. 이빨도 같이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뿔소라의 빨판인데 잘 보시면 이렇게 이물질이 좀 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씻어줍니다. 자, 이렇게 손질은 다 끝났고요. 이제 얘네의 이 딱딱한 부분, 이 부분까지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이씨. 위에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뿔소라가 손질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썰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뿔소라 회가 됩니다. 자, 몇 그램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0점 맞췄고요. 자, 자, 120g이 됐습니다. 뿔소라의 살수율은 120g이니까 12%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스킨 진공 포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회로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뿔소라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냉동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손질. 자, 얘도 한번 무게 재볼게요. 자, 따라와 바로. 아이고, 씨. 자, 아까 이게 1kg였고요. 요거는 재보면 110g 나오네요. 이게 1kg가 조금 덜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바로 진공 포장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봤을 때 여기 7개짜리가 1kg였고요. 여기 8개가 1kg 좀 덜 된 겁니다. 일단 스킨 입체 진공 포장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체 진공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입체 진공 포장했고요. 얘네는 지금 살아있는 활 상태에서 손질해서 진공 포장한 겁니다. 자, 얘네도요. 자, 입체적으로 얘네가 살아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7개짜리는 냉장고로 넣을 거고 얘네는 냉동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냉장고고요. 이렇게 냉장고 안에 놔둬서 내일, 자, 지금 시간이 12일 토요일 1시입니다. 자, 1시고 이렇게 냉장고에 놔둔 다음에 다음 날 한번 먹어 볼게요. 자, 여기는 냉동실이고요. 12일 토요일 1시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냉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해동한 다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뿔소라는 이 급냉고 참치냉동고거든요. 참치냉동고에 담아서 급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냉 시킨 다음에 풀어서 먹으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